시작해볼게요. 오늘 제목은 뭡니까? 그렇죠. 원소와 주기율표. 똑같은 수업을 하루에 두 번을 하려니 참 힘들구만. 원소와 주기율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원소라는 건 뭔지, 그리고 그 원소들은 성질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비슷한 성질을 묶어서 나열을 해봤더니 일정한 주기성을 나타내 했더라. 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뭘로 정리해보자. 한번 주기율표를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왜 원소들은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는가? 그건 바로 원자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이번 소단원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아까 수업을 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리고 뒤에 게 한 50분 정도 걸려.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쉰 시간 없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농담이고 이제 좀 짧아서 앞으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알 건 원소라는 게 뭐냐. 원소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건데, 자, 원소가 뭐예요? 물질이 물질을 구성하는 뭐다? 그치, 성분인데 기본 성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소는 예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많았어. 대체 이 세상에,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 물질의 근원은 뭐냐, 근원이 되는 이러한 성분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의 물질관, 중세의 물질관, 근대 현대의 물질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그걸 보자면 고대의 누구? 탈레스로부터 이런 고민이 좀 시작이 되었죠. 세상의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뭐다? 물질의 근원은 뭘로 봤어요? 탈레스는 물이 바로 물질의 근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탈레스가 활동한 이 시점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학자 같은 경우는 물만 가지고는 그걸 모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의 원소가 있지 않을까. 사원소 설을 시작했습니다. 사원소가 무엇인고 하니 물과 불과 흙과 공기. 우리 엘리멘탈이 뭐야? 엘리멘탈 원소를 엘리멘탈이라고 하죠. 이제 그 막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속성이 부여된 뭐 아이템 이런 거 있고, 뭐 캐릭터도 무슨 속성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근원이 출발이 된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서양에 이렇게 사원소설이 있었다면 동양에도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설이라고 해서 해와 달, 양과 음, 그리고 화수, 목, 금, 토 각각의 성질을 가진 기운, 그래서 이게 어우러져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어쨌든 이러한 사원소설을 근원으로 해서 이제 물질관이 확립이 되었죠. 그 이러한 물질관에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 뒤에 등장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원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사원소설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느냐? 성질 변화. 성질 변화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질 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 원소의 성질이 변할 경우에 각각의 성질이 달라지게 되면 전혀 다른 물질도 다른 물질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중세 시대에 뭐가 등장을 하는 거야? 연금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연금술이 취할 수 있던 그 근원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사원소의 성질 변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연금술이 출발했고 연금술이 어떠한 거예요? 뭘 연금술이라고 하죠? 금 만드는 거. 그치. 쉽게 얘기하면 금을 만드는 거.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비싼 금속을 만들어낸다. 뭐 나름대로 허황된 꿈이었어요. 원소란 게 이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바뀔 수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와 반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걸 연구를 했고 당신이 이런 걸 몰랐으니까 원소를 이렇게 원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설이 굉장히 근거가 뚜렷했거든. 믿을만했거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연금술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새로이 발견을 하게 돼요. 비록 연금술은 실패를 했을지언정 만들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실험 도구, 실험 도구나 다양한 물질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연금술의 의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런 연금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새로이 정립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옵니다. 근대에도 이제 이러한 물질관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뭐 예를 보일이라던가 보일 이제 J자반 실험으로 원소에 대해서 원소라는 게 입자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증명을 했고, 그다음 뭐 돌턴에 대해서는 뭐 돌턴은 이 입자라는 것이 있더라 뭐 이런 것도 했으며, 또 라부아제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이제 어떤 업적을 이뤄냈냐면 라부아제가 어떤 실험, 주철관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 주철관 실험을 했는데 이 주철관 실험이 뭐냐? 물을 끓여요. 그리고 이 끓인 수증기를 주철관이라고 하는 이곳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산소가 분리가 되거든. 그럼 뭐만 나오겠어? 수소만 포집을 하는 거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의 핵심은 뭐였냐면 물을 분해를 했다라는 거야.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실험을 인정을 하지 않았지.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주철관 실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물이 뭐가 된다?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물은 원소도 아니다. 물은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이론인데 어떻게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쵸? 어쨌든 이런 연구 그리고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원소들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에서 이제 다양한 원소들을 정리를 해놓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야? 물질. 세상에 있는 물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물질이 서로 섞여 있지만 그 물질의 근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질의 근원은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을 구별을 해보면 뭐와 뭐? 뭐와 뭘로 나눠볼 수 있어? 순수한 물질, 순물질과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혼합물. 그치, 혼합물이 있죠. 혼합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물질을 쪼개면 이제 뭐가 나와? 뭐 나옵니까? 순물질을 나누면 한 종류의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뭐? 원소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화합물이 있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는 것들이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끽해봤자 113종? 뭐 지금 현재에서 이제 책에 나온 걸 보면 118종 정도가 있는데 118종이란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세상의 물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잖아. 왜 그러냐면 다양한 화합물 결합에 의한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서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원소들과 화합물들이 존재를 하는가 라고 할 때 어떻게 존재하는가 라고 할 때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다양한 원소들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원소들 뭐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원소들 산소. 자, 산소가 있죠. 산소. 산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일단은 호흡에 관여를 하고 호흡에 관여하고 또 뭐도 해요? 오존층도 만들고 그치, 연소에도 활용이 되죠. 다음 뭐 철 철도 있죠. 철은 어디에 활용됩니까? 건축 자재로 활용됩니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우리 몸으로 치면 뭐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되는 거. 그다음에 금 금은 뭐예요? 금은 일단 귀금속이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전자 제품에도 들어가는 거지.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탄소. 탄소는 여기 뭐 C 어떤 거? 흑염 또 있고 다이아몬드도 이러고 있죠. 이렇게 하나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어떤 것도 있어요? 원소들이 두 종 이상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거? 이산화탄소. 와 O로 이루어져 있죠. 물은 H와 O로 이루어져 있고 구성은 두 종류인데 자 어떤 것들도 있어? 일산화탄소 CO 그 다음에 뭐 과산화수소 H2O2 이렇게 되는데 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구성하는 원소는 같지만 성질이 다르고 물과 과산소도 구성하는 원소는 같지만 결합에 따라 성질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다양한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다양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건 결합의 비율에 따라서도 이런 성질들이 많이 바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러한 원소들을 쫙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애들이 좀 나타나더라라는 거야. 비슷한 애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왜 비슷하지? 한번 나열을 해볼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는데 뭘 발견해? 주기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주기율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 이걸 가지고 또 표를 정리를 했던 거죠. 주기율 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주기율에 관심을 가졌던 건 누구냐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데베라이너. 이 데베라이너는 뭘 이야기를 했느냐? 세상원소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세상원소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원소설이 뭘까? 세상원소설이 뭘까? 자, 이런 내용이에요. A랑 B랑 C라는 성질이 비슷한 세 개의 원소가 있어요. 이 세 개의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있는데 얘네들을 상대적인 질량으로 구별을 해봤더니 A가 제일 가볍고 그 다음 B, C가 제일 무거웠어. 근데 B의 상대적인 질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A와 C를 합친 거에 절반 정도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얘네 셋 중에서 B가 한 중간값 정도를 가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원소들을 몇 쌍을 발견해. 데베라이너는 이게 세 개씩 항상 묶여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자량이나 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중간값을 가졌기 때문에 데베라이너는 아마 원소들은 모두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았을까 적었을까? 적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 당시에는 발견된 원소의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짝을 짓고 싶어도 짝질 게 마땅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게 나왔어? 칼슘과 스트론튬과 바륨이 있는데 칼슘, 스트론튬, 바륨. 실제적으로 이제 A는 뭐였냐면 칼슘이어서 칼슘. B는 스트론튬이었고요. C는 바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론튬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쯤 나왔냐면 칼슘과 바륨의 평균 원자량 합친 거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왔던 거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데베라이너 이후에는 누가 등장했냐면 뉴렌즈라는 사람, 뉴렌즈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뉴렌즈는 뭘 주장했냐면 옥타브설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옥타브설. 우리 이제 7음계 있잖아. 7음계 도레미파솔라시 이걸 하나에 묶어서 한 옥타브, 1 옥타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8개씩 뭘 나타내느냐? 어느 정도의 주기성을 나타내더라. 8번째마다 항상 주기성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지. 8번째 오는 것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는 발견 안 됐었냐면 비활성 기체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8번째마다 일정 주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원자번호를, 그러니까 원소 계열을 쭉 외우잖아요. 수엘리베 붕탄지사 외울 때에도 항상 8개씩 끊어서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주기성을 뉴렌즈가 발견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우리 눈에 보이기 쉬운 원소들은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원소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그 다음에 뉴렌즈 이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맨델레예프라는 사람. 맨델레예프. 자, 맨델레예프는 큰 업적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주기율표가 제안됩니다. 주기율표를 작성했어. 맨델레예프. 근데 이 당시에 주기율표의 기준은 뭐였냐면 원자량 순으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수소가 제일 가볍죠. 그 다음 헬륨, 그 다음 리튬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자량 순으로 작성을 했고요.
맨델레프가 또 어떤 업적을 이루어냈냐면 이때 당시까지 한 60여 종의 원소들이 발견이 됐어. 근데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원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한 절반 정도 발견이 된 거니까. 절반 조금 더 발견이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맨델레프는 규소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공란이었던 어떤 원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누구? 주석. 아까 데베라이너도 중간계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었잖아요. 그래서 맨델레프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추측을 한번 해봤어. 원자량은 얼마고 성질은 어떻게 나타나고 뭐 끓는 점이나 아니 끓는 점은 아니고 녹는 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걸 ES라고 하는 에카실리콘이라고 하는 예측 원소들 하나 넣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연구를 통해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같은 14족에 있었던 저마늄이 밝혀지게 됩니다. G. 저마늄이 일단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맨델레프가 예측했던 이 에카실리콘과의 차이를 봤더니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델레프는 이 원자량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맨델레프의 주결표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조금 틀어지는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었던 게 아르곤과 헬륨입니다. 아르곤은 원자번호 몇 번이냐? 아르곤은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8번이죠. 칼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냐? 19번입니다. 원래 아르곤이 더 앞에 있고 칼륨이 더 뒤에 있잖아요. 근데 맨델레프가 정리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해보면 누가 앞으로 가느냐? 칼륨이 앞으로 가요. 조금 더 가볍거든요. 아르곤이 조금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아르곤이 조금 더 원자량이 컸던 거예요. 그럼 지금 아르곤은 18쪽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칼륨이 18쪽에 들어가 있었고 아르곤은 1쪽 원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기율표를 보면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맞지 않는 것들이 몇 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좀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을 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핵반응 우리 핵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알파분괴, 베타분괴, 감마분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약간 좀 그런 사이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그냥 틀어졌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주기율표의 문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누가 모질리가 등장합니다. 모질리 정글북의 주인공 이름은 모글리. 여기서 주기율표를 정리한 사람은 모질리죠. 이름은 좀 모자라 보이지만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우리 현우이가 좋아하는 개그입니다. 현우이 눈이 밝아졌어요. 정치적인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질리 네, 뭘 했냐면 주기율표를 작성을 할 때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 이 사람은 원자 번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이걸 밝혀냈느냐? 이 사람은 X선을 가지고 원자의 양성자 수를 세봤어.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상에서 하나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알고 있는 상식선상에서 정리 하나만 해보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뭐 알 거라 생각합니다. 탄소가 있어. 탄소 탄소가 있어. 탄소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6번이죠. 질량수는 우리가 항상 12로 잡는데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 6은 뭘 의미한다? 이거는 원자 번호를 의미한다. 여기 있는 12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질량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질량수.
질량수 이런 걸 의미해요.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선을 좀 칩시다. 약간 삐뚤어진 느낌인데? 안 삐뚤어졌나요? 이렇게 선을 구별을 좀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이 원자 번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매기느냐. 원자 번호 매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뭐랑 같아? 원자 번호는 뭐랑 같을까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아. 양성자의 수와 원자 번호는 동일해요. 수소가 1번이잖아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헬륨은 2번이잖아요. 양성자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자, 모즐리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 뭘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을 한 거. 근데 일반적으로 원자는 어떤 특성?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양성자의 수가 이만큼이에요. 중성 원자의 뭐와?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도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량수 있잖아요. 질량수. 질량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이거는 자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 건 누구다? 원자 핵이 차지하는데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죠. 근데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질량수는 뭘로? 양성자 수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해준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모 반듯했으면 좋겠는데 정리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어. 결과적으로 모즐리가 이러한 업적을 이루어내면서 어떤 것들을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현대에 있는 현대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현대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 모두가 좀 큰 업적을 하나 세웠죠. 알겠습니까? 잘 보이나요? 옮겨줄게. 잘 보이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겠나요? 이렇게 되고 시간 참 잘 흘러가네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주기율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걸 봐야지. 주기율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뭐와 뭐? 뭐와 뭐로 나뉘어져 있어? 족과 주기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족이란 뭐예요? 반말했는데. 아 그래? 뭘 한 것 같은데? 잘못 알아봤는데. 족은 뭘 나타내냐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족은? 뭘 의미할까? 발. 족은 어디? 세로줄을 의미해요. 세로줄을 우리는 족이라고 하고 주기를 가로줄인데 족은 우리가 1부터 18족까지 있고요. 얘는 1부터 7주기까지 있어. 네, 이제 족 같은 경우 족의 경우는 발음에 의해서 족의 경우는 이렇지 않았는데 약간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족의 경우는 이제 성질이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모여있어요. 같은 족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렇듯이 얘는 이제 일종의 가족이야. 가족 같은 그런 사이예요. 알겠죠? 가족 같은 그런 사이. 그 다음 주기는 이게 이제 전자 껍질의 수인데
전자 껍질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주양자 수라는 게 있어. 이 주양자 수가 같은 것끼리 모이는 게 주기입니다. 주기. 알겠나요?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필재를 해봐야 될 거는 뭐야? 주기율표를 작성을 해보고 특징을 봐줘야죠. 주기율표를 시험을 써볼까요? 1번부터 118번까지 지금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준비 요이동. 자, 그러면 뭐 있어? 일단 수소. 그 다음 뭐 있어요? 수소. 조금만 간격을 좀 넓혀서 헬륨.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리튬. 베릴륨. 간격 조금 떼서 동,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뭐 있어요? 알, 규, 인, 황, 염, 아. 그 다음 칼륨, 칼슘. 그 다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죠. 응? 따다다다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여기 뭐 갈륨 이렇게 있고, 여기 G, 저만 그 옆에 뭐 있어요? 저만 옆에 비소, AS 비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에? 셀레늄 SE. 그 다음에 브로민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크립톤. KR, 크립톤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요. 쭉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기를 좀 보기 위해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루비듐, 세슘, 그 다음에 프랑슘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이족 같은 경우도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 그 다음에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라듐 있죠. 라듐 이게 되죠. 여기 18쪽 가보면 뭐 있습니까? 18 가면 뭐 있어요? 크립톤, 제논, 그 다음에 라돈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오가네손, OG 있죠. OG 오가네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륨과 라듐 옆에 보면은 이렇게 찍찍찍찍 돼가지고 그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어? 뭐 있습니까? 란타놈족 있죠? 란타놈. LA 써진 거 있지. LA부터 어디까지 있어? 루테늄 있지, 루테늄. LU 루테늄.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AC 아퀴늄 있고, 아퀴늄부터 어디까지? 로렌슘까지 있습니다. 로렌슘. LR 로렌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퀴늄족, 여기는 아니 란티넘족, 아퀴늄족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주기율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 그리고 숫자들이 이렇게 쭉 써져 있습니다. 여기 1, 2, 여기는 3부터 12, 여기는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적혀 있고, 이 옆에 보면은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잖아. 그때 요 위에 써진 이 숫자가 뭐라고요? 족. 이게 뭐다? 그치, 족. 족이다, 족. 족이죠, 족. 그 다음에 이 옆에 써진 이 일곱 개의 숫자가 뭐라고요? 이게 뭐다? 주기더라. 그러니까 위에 족이랑 주기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주기율표의 구성이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주기성을 가진 애들을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주기율표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에너지 주니, 그리고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원자의 모형. 네, 여러분이 오비탈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1번부터 118번까지 외우시면 돼요. 진짜요? 농담이고요. 여러분이 알 것만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 중에서 필요한 것들 되게 많아요. 솔직히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별거 의미 없고요. 모관에서 이게 있는데 큰 의미 없어. 뭐 이제 요런 애들, 이제 몇몇 애들은 좀 알아두면 좀 좋고, 알아두면 특히 1번부터 20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주기율표 내에서 원자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 좀 분류를 좀 해볼 수 있냐, 분류.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여기 오관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렇게 알겠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중간 부분이 좀 빠졌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뭐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여기 이렇게 좀 선을 좀 그어보면. 이제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알겠죠? 여기 이렇게 아예 아 이 계단. 오케이 알겠나요? 약간 이런 형태로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뭔 설명을 하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했을까요? 비공식적인 구성 말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아니 뭔가 계단이 이상해서 쓰고. 맞아요. 아니야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만. 어쩐지 칸 이상했어. 이렇게 이렇게. 어? 아니야. 뭐라고? 아쉽다고? 말했다고요.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돼 이렇게. 이제 여기 오면서 간격이 좀 달라져가지고 계단 모양이 좀 이상하겠네.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친구들, 여기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보면 이 친구들이 있어.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좀 특수한 친구들, 뭐 여기 보면은 붕소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규소라던가 저마늄이라던가 여기 있는 SB소 같은 애들, 이 친구들이 있죠. 여기 이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있는데, 자 크게 우리는 주기율표를 나눠서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종족은 어떤 종족? 펄링이종, 아니 펄링이가 아니라 펄링 종족. 빨간 애들, 우리 얘네들을 금속이라고,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금속 원소. 금속 원소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 친구들? 위치는 어디서 어디? 왼쪽부터 가운데에 위치하는 친구들이에요. 거의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고 있지. 여기가 지금 공간 3부터 10이 굉장히 길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죄다 금속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금속은 대체로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냐면, 금속 원소들은 상태는 어떠냐? 대부분 고체입니다. 상온에서 어떤 상태냐면 고체예요. 단 한 가지 수는 액체입니다. 금속이요? 네, 수은 금속입니다. 액체 금속이에요. 액체 금속. 자, 그 다음에 금속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얘는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뛰어난 친구들이고.
다음에 이렇게 길게 뽑히는 성질이 있어요. 길게 늘어지는 성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성이라고 해요. 전성. 다른 말로는 뽑힘성이라고 합니다. 구리전성 같은 경우 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성. 얇게 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펴짐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특유의 광택도 있어요. 이게 뭐다? 금속의 성질들이에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은 금속이거든. 우리가 칼슘 생각하면 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뼈죠, 뼈. 탄산칼슘이라 그런 거지, 칼슘 자체는 원래 뭐예요? 금속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비금속 원소. 금속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비금속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 없다. 이런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비금속은 주로 어디?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키가 스물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되게 적습니다. 수소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부 다. 그래서 요만큼이 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상온에서 어떤 상태? 상온에서 보통 고체나 기체로 존재합니다. 단 한 가지 브로미는 액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있는 애들도 있어. 전부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성 당연히 없겠지. 연성 역시나 없죠. 광택 있을리 만무하지.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뭐다? 비금속 원소다 라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친구들이 좀 있어. 준금속이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준금속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준금속이거든요. 준금속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금속이야 금속 아니야? 금속은 아니에요. 근데 특정 조건에서, 특정 조건에서 금속과 비슷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특정 중에 금속과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 그러니까 우승은 아니고 준우승인데, 준우승은 뭐예요? 우승만큼 잘했다라는 거죠. 특히 특정 조건에서 비슷한 성질을 나타낸다. 뭐 여기 있는 규소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경우는 뭐 만들 때 쓰여요? 반도체 만들 때 쓰입니다. 대체로 금속은 거의 다 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원소들은 이러한 주기성을 가지는 걸까요? 왜 가지는 걸까? 그건 빨리 찍으세요. 그쵸. 빨리 시간이 없어. 안 보이면 유튜브 보면 되죠. 됐나요? 됐냐고. 지웁니다. 지울 겁니다. 네, 지우세요. 다 지울 건 아니고 이쪽만 지울 거예요.
깔끔하게 지우고 싶어서. 자, 좀 깔끔해 보이네요. 됐죠? 자, 이제 그다음 왜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지느냐, 그건 바로 원자가 전자라는 것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뭐예요? 원자가 전자가 뭐야?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원자는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불안정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 안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원자는 무슨 성질이 있다? 원자는 뭐 하려는 성질이 있다? 안정해지려는 성질이 있다. 그럼 원자가 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뭐 하면 안정해져? 그치, 그래서 뭘? 오켓 규칙을? 만족하면 뭐해지느냐?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옥대 규칙이라는 게 뭐야?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넣는 거? 여덟 개 채우면 안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게 되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데, 얘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할 때 일단 우리가 먼저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자가 어떻게 생겼어?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심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은 누가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 거기다 한 두 개만 그릴게요. 거기다 한 두 개만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뿅뿅뿅뿅 있습니다. 0, 0, 0, 0, 0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는 뭐고? 원자 핵이고, 얘는 누구예요? 전자. 그치, 전자죠, 전자. 그런데 이 원자 핵은 또 뭘로 나뉘어져? 양성자, 중성자. 그치, 양성자와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나뉘어지더라. 물리랑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리랑 어떤 게 있어요? 물리랑 자, 질량이랑 전하량 있죠. 양성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찾은 건 누구다? 대부분의 질량을 찾은 건 누구예요? 원자 핵이죠. 근데 양성 중성자가 1대1로 비슷한데 말이야. 전자는 거의 질량이 없더라 라는 거고, 전하량은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 없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 핵은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전자가 움직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족하니까 전자가 움직이다 보면 이제 뭘 띄게 돼? 전하를 띄게 되는 거지. 그러면 서로 인력에서 끌어당겨서 붙거나 이온결합, 혹은 이렇게 전자쌍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서 또 결합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다양한 화학결합을 원자들이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일은 일어납니다. 이 전자가 몇 개씩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리튬?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리튬. 리튬을 하나 예로 들어본다면,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원자 핵에 핵전하가 3이에요. 플러스 3에 핵전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가 어떻게 위치해? 이렇게 안쪽에 전자를 채우다 보니까 안쪽에 몇 개 들어가?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리튬 원자 같은 경우는 세 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좁으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깥쪽에 또 하나를 이렇게 놓게 되다. 그러니까 전자가 총 3개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리튬은 지금 안정할까 안정하지 않을까? 옥테크치를 만족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어디로 내보내?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한 개를 버렸으니까 뭐가 되겠어? 리튬 이온이 되겠지. 리튬 이온이 되면서 자, 핵전화는 여전히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자 껍질을 한 개를 가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야.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산소. 산소를 예를 들어보면 산소는 핵전화가 얼마예요? 플러스 8이죠. 핵전화량은 양성자가 8개 있으니까 플러스 8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을 봤더니 하나에 몇 개 일단 채우고 하나, 두 개를 채워요. 근데 여섯 개 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족한 자리는 어디를 채운다? 바깥쪽에다가 채우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근데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이제 밖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전자를 끌고 들어와야 되지. 몇 개? 두 개를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 왜냐면 여섯 개 버리는 것보다 두 개 채우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산화 이온이 되죠. 그러면 핵전화 얼마? 플러스 여전히 플러스 8 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 껍질을 가지는데 전자 껍질 하나 둘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핵전화는 8인데 전자가 10개 있으니까 2가 음용이 되는 거.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옥테 규칙을 만족을 합니다. 근데 대체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일정한 주기성을 나타내는 거야. 아까 이 주기율표에 살펴보자면 여기 1쪽에 있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원자전자가 몇 개냐? 다 한 개예요. 얘들 몇 개? 이쪽은 몇 개를 가지냐? 한 개를 가집니다. 2쪽에 있는 친구들은 몇 개를 가지냐? 두 개를 가져요. 여기 13쪽에 있는 친구들은 몇 개를 가지냐? 세 개. 14쪽 친구들은 몇 개냐? 네 개. 15쪽은 다섯 개. 16쪽엔 6개, 17쪽엔 7개 가지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때? 결합을 안 해. 안정하잖아. 그래서 18쪽은 비활성 부채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때문에 뭘 가진다? 원소들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게 되더라. 알겠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한다 라는 걸 누가 발견을 했냐면 여기서 연구했던 게 보어라는 사람이야. 보어. 보어 말고 보어. 그래서 보어가 제안한 이 원자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자 껍질 궤도 모형이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 궤도는 쓱쓱쓱쓱쓱쓱쓱.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즉 원자가 전자에 의해서 내는 주기성 같습니다. 원자가 전자 수가 뭘 만들어낸다. 원소들이 주기성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만 이제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금속 원소들 있잖아요. 여기 3부터 12죠. 여기는 두 개를 바깥쪽에 놓고 나서 안쪽을 차근차근 채워나갑니다. 전자가 남아 돌아.
자유전자가 엄청나게 많지. 그래서 결합을 잘 하는 거. 저 친구들을 우리는 전이금속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원소전자가 원소주 추기성을 만들어냈더라. 이 사실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하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